정말 운동은 싫은데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에 5일 이상은 해야 돼. 그러면 주 5일, 그 다음에 1시간 유산소 운동 50분, 근력 운동 10분. 이게 가장 좋은 그 운동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먹던 걸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채소를 드시는데 보통 찾는 게 유기농. 암 환자와 그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해서라고 연결되는 그렇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암 환자들에게 뭐 맞는 운동법이나 운동 강도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암 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방법하고 조금 달라야 돼요. 일단 암 환자들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수술하거나 항암 이렇게 받고 나면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 가장 맞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무산소 운동은 우리 암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암이 빨리 못 커요. 무산소 상태가 되어야 암이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는 산소 공급을 잘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무산소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어때요? 막 헐떡거리고, 그 다음에 막 다리가, 막 종아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막 땀이 뻘뻘 나고, 이 상태가 이제 무산소 운동인데, 내 몸이 무산소 상태가 되면은, 어때요? 암세포는 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원리를 따지면은, 자, 이제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또 근데 근육을 길러야 돼요. 암 환자들이 되게 보면 근육이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같은 그 음식을 먹더라도 가장 많이 음식을 가져가는 부분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육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뇌가 가져가고 사실 암세포는 덩어리가 조그만하니까 많이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암세포는 조그만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면은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이 줄어들어. 근데 근육이 약하면은 남는 것을 암세포가 가져가. 암세포는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근육은 쓰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산소 공급, 하나는 근육을 기르는 거. 이 두 가지가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소 공급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되게 걷는 운동. 그러면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경보 수준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클,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때요? 근육을 길러야 하잖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 상태에서는 근육이 잘 안 길러져요. 근육을 길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근력 운동은 사실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그럼 어떤 패턴으로 하는 게 좋으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운동이 좋다고 그래요. 1시간. 그래서 1시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50분 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하고 10분 정도를 근육을 기르는 운동.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역기를 한다든지, 뭐 아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해서 좀 정말 헐떡거릴 수 있는, 그때 근육이 길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한다면 50분 유산소, 10분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면 이제 일주일을 볼 때 매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운동은 싫은데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5일 이상은 해야 돼. 그러면 주 5일, 그 다음에 1시간. 유산소 운동 50분, 근력 운동 10분. 이게 가장 좋은 그 운동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먹던 걸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채소를 드시는데 보통 찾는 게 유기농. 유기농.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유기농이 꼭 항암식단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항암 식단이라고 하면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내 암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항암 식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음식을 만드는 재배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1960년대 이런 때는 농약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예, 농약도 없었고 무슨 뭐 제초제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자연에다 그대로 방목해가지고 했던 상태. 사실은 그게 유기농이에요. 하나의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식을 재배하는 방법이죠. 네. 그다음에 어떤 동물들이 키우는 방법. 그래서 이게 너무 오염이 되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이런 어떤 그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네. 유기농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뿐인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유기농으로 한다고 해서 항암 성분이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거하고는 다르지. 단지 뭐냐, 우리가 항암제를, 항암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을 건데 네네.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유기농이죠. 아. 항암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배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부분들을 네. 만들지 않게 한 방법이 유기농이지 이거 자체가 항암 음식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마늘하고 유기농 마늘이 있다고 네. 하면은 유기농 마늘이라고 해서 뭐 항암력이 뭐 3배, 4배 높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단지 뭐냐면 여기에 유해 물질들이 나한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들이 섞여 있느냐, 유해 물질들이 나한테 오히려 섞이지 않게끔 재배하는 방법이 유기농인 네. 거죠. 이제 암 환우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유기농을 먹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기농을 고르려다가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해서라도 일부러 유기농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고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그냥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그냥 일반 채소나 야채를 먹는 것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경제력이 되면 유기농을 먹는 게 좋겠죠. 근데 경제력이 안 되는데 내가 유기농을 먹어야 돼 이런 경우는 나한테 무리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런 유기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에 있는 유해 물질들을 네.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유기농에 노이로제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기농 재배한 걸 눈으로 봤어요? 보진 않죠. 예.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 유기농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은 또 흉내만 낸 건지 네, 네.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기농, 요즘에 모든 나와 있는 시중에서 내가 직접 재배해 갖고 먹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기농이라고 100% 단정을 짓지 말고 내가 유기농이 아니었을 때 피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먹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나. 예? 내가 우리 농대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유기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네. 우리나라 토양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유기농을 해요. 네. 옆에서 안 하면은 여기에서 농약 뿌리 날라와.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사용한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 네. 이걸 어떻게 유기농이라 다 보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얻는 음식들을 좀 더 깨끗하냐. 예를 들어서 그 농약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때 지방성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식초라든지 어떤 뭐 밀가루를 가서 깨끗이 씻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한 유기농에 가깝게 얻으려면 시골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들이 좀 깔끔하니 한 경우를 좀 구입을 해다가 네. 그거는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 노력이죠. 그런 네. 방법들을 해서 최소한의 유해물질이 적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유기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을 해요.